본인의 가치를 그 회사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 가치는 시장이 인정해주는 거지 이 회사는 시장이 아니라고, 마켓이 아니잖아요.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받을 정도의 입지가 되어야 내 가치를 시장에서 판단받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길건우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네.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거를 모셔도 네. 될지가, 제가 구독자 수 남의 거 잘 안 보는데 43만 5천 명. 네네네. 네, 저희 아파트 구독자 수가 3만 1천 명.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40만 대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 저희도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3프로TV 이진우 선배가 저희 출연하셨을 때 그 3프로TV보다 저희가 구독자 수가 100분의 1이었어요. 100분의 1.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 0.03%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한 3%에 3%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 그래도 한 9% 정도는 되거든요. 와이스트리트 9%. 네. 네. 와이스트리트 대비 9%면 저희도 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게스트로 나가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종종 이제 불러 주시면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니죠. 의외로 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도 네. 그 인플레이션이 네. 심해 가지고 그 구독자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유튜브가 그 대세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는 그냥 다 끼고 사시고 예전에는 한 10개 20개 구독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한 3, 40개는 구독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독 목록을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이거를 구독을 눌렀었구나 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 많아요. 그냥 이게 올라가고 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대표님 네네. 오시면서 네네. 어떤 걸 질문해야 될까를 정말 궁금한 것들도 많았는데 네네네. 좀 조심스러운 것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막 하시죠. 좀 막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진짜 그냥 막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정형적인 방송 그 틀 안에 갖춰져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옛날 말로 따지면 유튜브가 그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예, 뭐 이렇게 노숙자 황봉활 네네네네. 이런 분들하고 하시는 그 인터넷 네. 방송이 지금 그게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네. 와서도 왠지 뭔가 정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은 걸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상파 보는 시간하고 유튜브 보는 시간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쪽은 규제도 없고 좀 더 프리하게 하는 그냥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그럼 저희 오늘 욕 빼고 다 해도 아, 예, 그럼요. 저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대표님이 딱 16년 동안 기자 생활 하셨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본인 뭘 요즘 세 번 지가 오래돼가지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근무하셨는데 네네. 요때도 유튜브 하신 걸로 맞아요. 네, 그때 채널 이름이 주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별명까지 맞아요. 네, 있으셨다고 팬덤도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예. 유튜브를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 계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전통 미디어에 주로 있었죠. 2005년부터 네. 지역 민방 아나운서를 했었고 2007년에는 뉴스 전문 채널의 앵커를 했었고 네네. 2008년부터는 경제 전문 채널의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었고 근데 이게 여러분도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미디어 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이제 모바일로 보시고 지금 누가 8시, 9시 시간 맞춰서 TV 켜고 그 앞에 앉아서 뉴스를 봐야지 하고 보시겠어요? 절대 안 보죠. 거의 없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현관 앞에서 신문지 가져다가 신문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은 누가 계세요? 거의 없죠. 옛날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201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슬슬 이제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저조차도 그걸 너무 늦게 캐치를 했었고 2017년부터 유튜브 해봐야지 하면서 스터디는 했었는데 시작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그 증시 한번 크게 부러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엄청나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진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ABCD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주식 초등학교. 예, 그때 원래 제가 책을 쓸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네. 책 쓰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이때쯤이면 저도 머니투데이 방송 요때 나갔었는데 네. 저랑 친한 앵커가 머니투데이에 있는데 롱앵커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어차피 여기서 다 까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예, 걔도 어차피 퇴사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어차피 없으니까 딴 데 있으니까. 걔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롱앵커가 그때 본인도 유튜브 같이 했거든 방송하면서. 네네네. 비슷한 맞아요. 시기 아니에요?
그랬네요. 예. 걔는 근데요 저희 개인 채널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회사 채널로 시작을 했고.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래갖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제가 이제 천추의 한입니다. 예, 그걸 회사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놓고 나오고. 나올 때가 10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있던 회사의 네. 자본금이 100억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케이블 회사 케이블 TV인데 100억이면은 뭐 장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최소한 몇천만 원 억 단위 들어가고 직원도 100명이 넘고 막 이런데 근데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가 이제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뭐 게임 스트리머 뭐 스포츠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 걸 봤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핸드폰 하나로 하는데 옆에서 어떤 팬이 지나가 어 형 팬이에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3만 명 이러는 거예요. 자본금 100억인 회사는 유튜브에서 진짜 1,000명 볼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혼자 스트리밍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수만 명이 보고 있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환경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 이제 좀 결심을 했던 거죠. 근데 원래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딱 그만두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 않잖아요. 예. 너 미쳤냐? 그렇죠. 말이 3만 명이지 넌 3명도 안 볼 거다. 네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회사 채널로 유튜브를 한번 해본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좀 잡게 됐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알게 된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어 회사의 돈으로 네. 시험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또 어찌 됐든 간에 네. 제가 이제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겨놓고 네. 어찌든 회사에 놓고 나왔으니까 아... 아니, 네. 근데 이제 딴짓의 시대입니다. 딴짓의 시대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 기획사에서도 왜 7년차 네. 아이돌도 계약 끝나면 이제 프리 선언하고 FA로 나가고 그쵸. 이번에 누굽니까 블랙핑크도 네, 블랙핑크. 다 자기 소속사 하나씩 만들어서 그 개인 회사별로 하고 단체 활동만 같이 모여서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이제는 완전 파편화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핵 개인화가 되어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인재들을 활용할 건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 자기 채널 가지려고 하고 자기 사업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각자 개인 채널들 파면 불러주세요. 아니, 그럼 갈 데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지 뭐. 사모님이 네. 뭐라고 안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결정을 다 해놓고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은 하죠. 걱정은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네. 남편이 별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나? 아 그리고 그렇게 걱정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아니 원래 너무 잘해두셨나? 네, 해보고 싶으면 이제 해보라고. 아 진짜.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살거든요. 안 되면 진짜 노가다라도 뛸 수 있는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는 내가 안 끊기게 갖다 주겠다. 아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끊길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외벌이입니다. 참고로. 외벌이에 애가 셋. 애가 셋인데 네, 외벌이 애가 셋 그러니까 더더욱이 기존 회사를 퇴사할 때 고민이 엄청 컸던 거죠. 저는 진짜 고민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요. 몇 달 동안. 왜냐면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 때려봤자 이거지. 퇴직금 받은 걸로 해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고 네,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어느 정도는 되니까 이때까지 안 되면 난 끝이다. 아니면 이때 진짜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는 혼자 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쩐주? 쩐주는 아니고요. 네. 아 쩐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쩐주인지 쩐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장 회사랑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 슈퍼게미랑 네네. 상장 회사랑 이제 동업을 하고 저도 그 사이에 끼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좀 없이 했었는 건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독이 든 성배였다 그래야 될까 오래 못 갔어요. 왜 동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형 사고로 쳐가지고 예, 그 선행매매 걸려가지고 아, 그 슈퍼 그분이랑 이제 상장사랑 같이 했었는데 그 상장사 어찌 됐든가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엑시트를 해야만 했던 거고 같이 했던 회사 이제 풍비박산 나고 저도 같이 그냥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철천지 원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구독자들은 다 네. 저한테 몰려와갖고 그 사기꾼 어디 갔냐 너도 한패 아니냐면서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야생이에요. 아 진짜 야생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또 예,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만둔다고 딱 했을 때 반응 어땠어요?
약간 올 것이 왔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반응하는 느낌. 아, 낌새가 네. 있었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에 네. 그 설립할 때부터 이제 개국 멤버였거든요. 아, MTN 개국 네. 멤버예요. 그러니까 회사 네. 스튜디오를 만들고 막 간판 짓고 진짜 회사에 그 인터넷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부터 네. 같이 해갖고 네. 좀 애정이 남달랐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지만. 나의 그 장래희망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안에서 막 기자협회장도 하고 노사협의회 대표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좀 불만이 많을 때 보도본부장한테 가서 막 같이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싸우고 약간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더 나올 때는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죠. 또 회사에서도 조금 이제 의아해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네. 나서 그럼 혹시 네. 제일 먼저 했던 거 뭔지 기억나세요? 사직서 딱 내고 나서 그냥 사직서 소장이야? 들고 셀카 찍었던 것 같은데.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진짜 셀카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진은 남겨놨죠. 남겨놨어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고. 야, 네. 이제 시작. 나도 사장이다. 네,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많이 취재했던 사람들이 CEO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거의 코스닥 기업들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코스닥에 이제 상장까지 하신 그 CEO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삼성, LG 진짜 대기업 다니시다가 뭐 연구원 출신, 뭐 엔지니어 출신 이런 분들 아니면 영업 출신 나와서 자기 사업 시작을 해서 상장까지 하신 분들 거의 이제 그분들 만나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최소한 그분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최소 몇백억에서 막 수천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저도 나도 저렇게 한 번은 돼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고민을 그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네네. 저희가 30대 후반 넘어갈 때 그런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 친구들도 그러고 그만두고 싶고 다른 걸 하고는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생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나도 그랬었는데 네네네. 해보니까 가능한 것들도 있다. 하려면 대신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뭔가를 했다. 좀 이렇게 해줄 말씀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 길 대표님도 회사 네.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요즘에 특히 Z세대들은 개인화되어 있고 회사에 매여 있기보다는 네.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냥 그 본인의 미래는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 하기 싫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균 중간 정도만 가면서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꿈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욕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물론 뭐 기술 유출하라는 건 아니고 영업을 잘해서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독립을 하더라도 네. 본인에게 남는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 중에 켈리 최 연구에서도 이제 외식 사업 엄청나게 네. 하신 그분이 일단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한번 해보라고 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장 취업하셨다 하던데 네. 셔츠 공장에서도 네. 단추 달고 뭐 이렇게 구멍 내고 하는 것도 자기가 공장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단추 붙이는 거 하나라도 자기가 최고가 돼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든 부서에서든 압도적인 성과 영업 1등 영업왕 아니면은 뭐 기술 개발 1등이라도 해보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다 알아봐요. 낭중지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서 같이 하자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그런 것도 해보지 않고 맨날 평소에 막 불만만 갖고 회사가 뭐 자기를 대우를 안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도 똑같아. 밖에 나서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너무 꼰대스럽다, 그렇죠? 백꼰대, 81년생.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네. 네. 근데 이게 조금 포장해서 그런 거지 저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돈 안 드리고 써먹을 수 있는 건 회사 거 다 써먹어라.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맞습니다. 네, 밖에 나오면 다 내 돈 주고 다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그 얘기 후배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개꼰대 취급당하고 그쵸?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 전 직장 후배들도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고 많이들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가치를 그 회사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 가치는 시장이 인정해 주는 거지 이 회사는 시장이 아니라고 마켓이 아니잖아요. 마켓은 밖에 있는 거고 그 마켓의 한 부스가 그냥 이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받을 정도의 입지가 되어야 내 가치를 시장에서 판단받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쁘게 말하면 메뚜기인데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에서는
과거 얘기, 예, 유튜브 네네네. 하기 전까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봤고요. 네. 2부에서는 유튜브 얘기 조금 더 한번 해보죠. 네. 예,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맞추도록 하고요.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